네, 안녕하세요.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. 이게 우리가 진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또는 살이 빠졌다가 다시 요요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다이어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그 뜻밖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. 자, 그 뜻밖의 이유라고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. 이 채널에서 제이가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뜻밖의 이유는 수면이겠죠. 네, 수면 때문에 살이 찝니다. 자, 그럼 과연 왜 그럴까요? 이 숙면을 잘 취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살이 빠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유는요. 식욕이에요. 식욕이 왕성해지는 겁니다. 뭐 사실 다이어트의 뭐 최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? 뭐 주변 친구의 어떤 회유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식욕이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게 뭐 음식을 자꾸 찾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또 될 텐데,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이 수면욕, 이 수면의 상태를 조절하고 있는 그러한 호르몬들 간의 불균형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불균형이 이 식욕을 조절하는 또 담당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의 그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경험은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한 번 이상, 거의 어떻게 보면 매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상태가 어떻게 되죠? 단게 땡기게 되고 또 자극적인 음식, 어떤 고칼로리의 그런 음식들. 자,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 상태라고 가정해봐요. 그러니까 만성 피로 상태. 자, 그럼 뭐 말 다 했죠? 자,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이유. 바로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이렇게 칼로리를 소모하는 양이 많아야 되죠.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또 운동이기도 한데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이렇게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신진대사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신진대사가 떨어져. 그럼 내가 또 얼마나 더 많이 먹은 만큼 그 이상 그 배로 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. 근데 사실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이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이 수면에 결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하루 동안 깨어있는 그런 의식의 상태, 이제 이걸 각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각성도가 굉장히 이제 저하되게 됩니다. 이것 또한 이제 신진대사도 연결이 되는데요. 이 각성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생활 동안 이제 집중력,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 해결 능력들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. 신체적으로는 이 근육 활성도도 떨어지고 이 활력도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몸도 되게 축 처지고 뭔가 활동을 더 이렇게 하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또 의식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뭔가 의욕이 사실 또 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우리가 의지로 한다, 뭐 인내로 한다, 의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 일단은 정신적으로도 또 이 육체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살이 안 빠지겠죠. 찝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소화불량과 배변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몸 안의 자율신경의 이 밸런스가 균형이 이제 흐트러지게 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 체내 장기들의 어떤 활성도는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욕은 또 무진장 높아요. 그러면은 음식은 계속해서 식욕이 땡기니까 끊임없이 섭취를 해요. 근데 영양소로 분해돼서 소화는 안 돼요. 그런데 배변도 잘 안 돼요. 그럼 이 음식들이 다 어디로 가고 남아있겠어요? 이 안에서 계속 고이고 정체되고 또 부패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가스들을 계속 이렇게 방출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가스도 나오고 또 계속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신경을 또 계속 이렇게 그 치게 되면서 굉장히 신경질도 서고 예민해지는 거예요. 자, 그때 뭐 피부 트러블도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고 얼굴 붓는 거라던가 몸이 이렇게 붓게 되는 것도. 네, 그렇게 되면서 이 식욕 조절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의욕은 더 꺾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져왔던 나름대로 이런 동기부여도 있죠. 막 주변에서 또 코치님들 또 내가 스스로 마음 먹었던 그런 것들이 결심들이 다 이제 그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사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뇌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 되는 다 뇌에서 주관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런 뇌의 상태 뇌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다이어트 성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유일한 진짜 지름길인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이어트를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어떤 몸의 뇌의 마음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뭐겠어요? 숙면인 거죠.
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숙면을 통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잘 잡아보시면서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해나가 보시는 거예요. 식욕 조절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, 그리고 나의 신진대사가 뭐 최적의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고, 또 나의 이런 소화력이나 이런 배변 활동까지도 원활하게 이제 만들어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숙면도 정말 매일 밤 잘 취하시면서 꼭 진짜 성공하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